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고달픈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SNS를 하는 여자,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 대가리가 빈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보고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 한국 여자는 SNS가 일상인 한국 여자입니다. 이 한국 여자는 위대한 한녀의 품위유지를 위해 네일아트 파마에 돈을 아끼지 않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 여자는 버는 돈 하나 없는 한국 여자이고 남편의 돈으로 저염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 한국 여자는 노소영, 최태원 이혼을 예를 들면서 위자료 20억 받았다던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이혼할 때 가능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에게 뜯어낼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적게 느껴진다는 한국 여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 소득도 없는 한녀는 하루에만 30만 원씩 쓰는 한녀였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위자료를 뜯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유책 배우자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법에 쌍욕을 날리고 싶다 말하죠. 이 한국 여자는 이혼을 하고 싶다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전형적인 대사를 하게 됩니다.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개어 소리를 짓거리는 여성. 그리고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행동한다고 남성에게 쪼잔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한국 여자의 모습. 정말 너무나도 전형적인 한국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놀라울 따름인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한녀는 남편이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특별히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선심쓰듯 말하는데 2주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보내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혼자 2주 동안 패키지 여행 이탈리아 보내달라 당당히 요구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여자. 에펠탑을 보고 싶다 말하면서 이탈리아를 보내달라 말하는 덜떨어지는 저지능의 한국 여성의 모습.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남편이 유럽 여행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저 황당한 발언이 보이십니까? 2주간 유럽 여행 비용은 1천만 원인데 남편이 자신에게 그 돈 하나 못 쓰는 게 어이가 없다는 한국 여자. 참고로 남편의 전 재산은 1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천만 원을 깨서 유럽 여행 보내달라 말하는 게 지금 저 인간인 거죠. 남편은 정말 철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한녀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서 유럽에 다녀와야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 한녀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로 SNS에 사진을 존나게 올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여자는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뀔 거다 주장합니다. 더 재밌는 건 이 내용을 판결하는 판사 호소인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유럽 여행을 주장하는 거라고 여성의 마음을 이해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즙을 짜기 시작한 한국 여자까지. 정말 완벽한 하나의 인생 극장을 본 느낌이지 않습니까? SNS에 중독된 한국 여자는 남편에게 돈을 뜯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안 하는 대신 유럽 여행 천만 원짜리 보내달라 말하고 그거 공감해주는 한녀 생기니까 집 짜는 저 모습까지. 여러분은 이게 구라같이 보이십니까? 놀랍게도 진짜 한국 여자들은 여시들 나 유럽 간다 축하해줘라고 축하를 요구하는 말이 있는데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300 땡기고 모은 돈 다 써서 갈 예정인데 축하해달라 라는 식으로 진짜 미래 없이 대출과 모은 돈 다 쓰겠다는 말을 축하해달라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미쳤냐는 댓글이 달려야 정상인데 이 정신 나간 한국 여자의 발언에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축하 축하 잘 다녀와 축하해 같은 소리를 하면서 빚내고 모은 돈 다 꼬라박고 퇴사하고 가는 유럽 여행을 축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모은 돈 다 꼬라박고 빚까지 내서 유럽 여행을 가겠다 말하는 저 한녀들을 이해할 수가 있으신가요? 다시 말하지만 SNS하는 한국 여자, 여행 좋아하는 한국 여자는 무조건 100% 확률로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할 겁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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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자 설거지 하지 말아주세요. 유럽의 미친 여자들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시들 나 유럽 간다 축하해줘 라고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여자들.